울진군은 주거급여 사업의 일환으로 주택 수선을 해주는 2021년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45%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해 보수 범위를 차등 적용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 울진군은 주택사업 전문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와 2021년 수선유지급여사업위 수탁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울진군은 올해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 총 78세대를 지원하며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된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장판 교체 등 경보수 457만 원과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의 범위에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 세대에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엄기현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